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방열성 용골 판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행성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퇴행성이 오게 되면 골관절염이 온다 그랬죠. 뼈에 생기는 골관절염이 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용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용골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뼈에 있는 골관절에 관절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울퉁불퉁해지는지 푹 들어간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러면은 퇴행성 파열과 골관절염은 어떤 관계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상호적인 관계예요. 어떤 것이 딱 원인인지는 밝혀지진 않았어요. 명확치는 않아요. 하지만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퇴행성 파열이 생겨가지고 골관절염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비슷해요. 골관절염이 먼저 와가지고 퇴행성 파열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니까 그래 퇴행성 파열이 생기고 여기가 파열이 생기는 거예요. 파열이 생겨서 여기가 용골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너덜너덜너덜 없어지게 되니까 여기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쿠션 역할이에요. 용골은 쿠션 역할이 없어지게 되니까 여기 맞닿죠. 맞닿으니까 여기 구멍이 생기는 경우예요. 또는 여기가 울퉁불퉁하거든요. 아래위가 아래위가 울퉁불퉁하니까 울퉁불퉁한 면적에서 닿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 방열성 용골도 역시 상처를 받죠. 상처를 받아가지고 역시 파열이 생긴다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다, 보완적인 관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상적 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가 퇴행성 파열은 우리가 결과가 좀 급성기 파열보다는 결과가 좀 안 좋아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니까 좀 결과가 안 좋다. 젊은 남자들이 축구하다가 갑자기 용골이 뚝 하고 파열이 됐어요. 파열이 돼가지고 덜렁덜렁덜렁 거리는 거 결제를 하고 나면은 상당히 좀 결과가 좋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퇴행성 파열로 생겼으니까 결과가 안 좋다. 그래서 퇴행성 파열하면 우리가 그냥 널널널 찢어지는 퇴행성 파열, 또 수평 파열, 또 판 파열 이런 파열들은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보다는 결과가 안 좋아요.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은 전체가 다 거의 다 찢어진 경우예요. 이게 들렁들렁 거리는 거죠. 요거 급성기로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특히 많이 생겨요. 젊은 남자들이. 여기가 이제 들렁들렁 거리니까 요거를 제거해주는 거예요. 싹둑 제거해주고 나니까 결과가 좀 좋겠죠. 또는 이렇게 파열이 돼가지고, 이렇게 파열이 됐는데, 여기만 이렇게 절제를 싹 예쁘게 해주게 되면, 어이, 뭐 감쪽 같죠? 뭐 좀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남아있는 게 있으면서, 뭐 결과는 상당히 좋은 거죠. 젊은 남자들. 그래서 하지만 퇴행성으로 안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다 안 좋으면은 안 좋은 요리도 안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 참 이게 안 좋아요. 수술을 하자니까 전체가 다 안 좋거든요. 다 절제할 수도 없고 수술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아파요 계속.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덜렁덜렁 거리면 막 아프니까 부분 절제술을 하죠. 예, 부분 절제술을 하고 나니까 장기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이 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또 내측 절제와 외측 절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외측이고 여기 내측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연 그 외측 절제술과 내측 절제술의 결과는 똑같느냐 라고 물어보면 결과 비교는 논란이 거리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결과는 뭐 우리가 비교를 꼭 맞지는 않지만 외측 절제술이 결과가 다 안 좋더라.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안쪽에 있는 연골을 절제하게 되면은 여기는 내측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측 인대가 있어요. 있고 생각보다 여기가 캡슐이 좀 두꺼워요. 내측 인대가 있으니까 캡슐이 두꺼워요. 그러니까 절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버텨요. 버티고 타이트하기 때문에 내측 인대가 타이트하고 하게 되면 버티는데 바깥쪽은 내측 인대가 여기랑 붙어있지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얘는 잘 움직여요. 여기가 유동성이 높거든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를 절제를 해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다. 조금 남아있는 경우 있죠. 20% 밖에 안 남아있으면 이걸로 못 버티는 거예요. 움직이거든요. 얘는 또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 위를 아래 위로 부딪히면서 여기가 관절염이 생기고 좁아지게 돼요. 관절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니까 안 좋아지더라. 그래서 바깥쪽이 더 안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수술 후 기대치를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수술하고 내가 얼마만큼 좋아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수술하고 안 아파야 되잖아요. 안 아프고 또 꿈을 크게 가져가요. 나는 축구 다시 해야지, 농구해야지 라고 큰 꿈을 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절제술의 양이 중요합니다. 절제술의 양, 얼마만큼 절제를 했느냐, 남아있는 양이 얼마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절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수술하고 위험하다, 결과가 좀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제 많이 해가지고 요거밖에 안 남아있으면 안 좋겠죠? 근데 반대로 여기는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양쪽은 많이 남아있으면 좀 괜찮고, 다 없어졌어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여기도 뭐 이만큼밖에 안 남아있더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결과가 안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절제의 형태도 중요한데요. 절제를 우리가 뭐 50%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팔의 양상이 여기가 이렇게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방사형 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거 봉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화이트 존이거든요. 화이트. 여기 뭐 이렇게 용고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레드, 화이트.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드 존. 여기까지가 여기 레드 화이트 존, 화이트 존인데, 여긴 키가 여기서부터 들어와요. 키가 쭉 잘 들어와요. 여기까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만 들어온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레드 존은 키가 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요거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특히 여기까지 안 가는 거죠. 여긴 아예 안 가고. 그러니까 레드 화이트 존, 레드 화이트 존은 이렇게 파열되면, 여기가 만약 파열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기 레드 존, 레드 화이트 존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는 봉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할 수밖에 없다. 절제를 하게 되면 운동 뾰족하게 절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절제가 되죠. 그러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뭐 한 남아있는 연골의 양이 30%밖에 안 남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되면 후프 텐션이라고 그러죠. 후프 텐션 이런 거? 여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떨어지게 되니까 후프 스트레스, 여기를 파괴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종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딱 끊어진 거잖아요. 여기가 없잖아요. 여기 이 면이 없어졌기 때문에 힘을 못 받는 거예요. 거의 전 절제술과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방사형 파열 안 좋은 거예요. 또 스스로 기대치를 이야기하는 동반 현상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전방 십자인의 파일이 같이 생겼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고, 관절 연골 손상, 여기죠, 관절 연골에 관절염이 생겼을 때 또 우리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돼요. 또 하지 정렬입니다. 하지 정렬, 내반 정렬. 꼬다리가 있을 때는 다리가 이렇게 꼬다리가 있는데 우리가 꼬다리가 있는데 한쪽의 연골이 파열됐다 그러면 얘가 안 좋아요. 얘가 안 좋은데 다리가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연골이 파열되게 되면은 이것도 이렇게 결과가 좋진 않겠죠. 오다리는 안쪽, 액자 그룹은 바깥쪽 연골 파열되면 이렇게 위험한 자더라 라고 하는 거죠. 내반 정렬 중요합니다. 체형입니다. 체형, 우리가 근육의 양이 많은 사람들은 수술하고 좀 덜 아파요. 다 그래요. 젊은 남자들이 근육이 많아요. 그럴 땐 절제를 하더라도 금방 좋아져요. 별로 안 아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만도가 중요하겠죠. 근육이 없이 살이 찌면 좀 아파요. 또 연령 중요하죠. 젊은 사람들은 덜 아프고, 나이 많으면 더 아프고, 활동도 내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하느냐, 체육을 좋아하고 체육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일을 하는데 사무일만 하고 책만 읽는다 그럴 때 활동도 직업이죠. 얼마만큼 험한 직업이냐, 성별 남자 입장에 따라서 스스로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남자분들이 기대치가 좀 높아요. 여자분들을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성이면서 이미 퇴행성 골관절염이 생긴 경우는 좀 예후가 안 좋아요. 나이가 50대다 이미 관절염이 왔는데 연골 파열까지 같이 온 경우에, 50대 이상에서 그런 경우에는 연골을 우리가 절제를 하고 나면은 회복이 상당히 느려요. 오랫동안 아파요. 이런 경우는 집에만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병원에 오셔가지고 재활 받고 약도 먹고 물리치료 받고 주사 치료하면서 통증을 계속 관리하셔야만이 통증이 천천히 계속 좋아져요. 좋아지면서 다시 운동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관련 없는 인자들이 있어요. 또 절제의 깊이, 얼마만큼 깊이까지 우리가 절제를 했느냐, 그런 경우도 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또 편측 또는 양측의 발달상 연골의 이완, 오른쪽 무릎이 발리했는데 왼쪽 무릎까지 발리된 경우에요. 그러면은 더 아플까요? 라고 하는데 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한쪽 무릎 아픈데 양쪽 무릎도 아픈데 통증이 양상은 뭐 비슷하더라 라고 또 뭐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 아프고 왼쪽도 아프니까 통증이 1+1이 돼서 2가 되는 게 아니라 배에서 똑같이 1이더라. 양쪽 무릎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신체 질량 지수, 또 뭐 근육, 지방, 근육의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 신체 질량 지수도 뭐 크게 관련은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 추신데요. 발달상 연골 절제술 이후에 관절염 발생의 위험인자는 어쨌든 간에 일반적인 골관절염 발생의 위험인자랑 비슷하다라고 쭉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연골 절제를 하고 나면 관절염이 더 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분 절제를 많이 하지 않고 쭉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위험인자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또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좋은 결과는 젊은 남자더라. 하지만 나쁜 결과는 여성, 비만, 이미 관절염이 생긴 경우는, 조기 관절염이 생긴 경우는 예후가 좋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위험인자 나이가 들게 되면 당연히 관절염이 오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연골 절제를 많이 하면 관절염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를 할 때는 적절하게 잘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또 수술 직후 통증인데, 초기에는 수술 후 통증 조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아프게 해줘야 돼요. 일단 냉동질하고 약도 먹고 보통 주사도 맞고 여러가지 신경 차단술까지, 또 초반에는 무리하면 안 돼요. 도수치료 하더라도 안정적인 도수치료, 안정적인 재활치료를 잘 해야 초기에 수술 직후에 통증이 관리가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장기적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술 후 잔여 통증이라고 그래요. 수술한 다음에도 계속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의 상태와 관련이 좀 높다고 그래요. 절제를 하고 난 다음에 기계적으로 걸리는 증상은 좋아졌거든요. 근데 기존의 상태라고 하면 대퇴골, 견골, 슬개골의 골연골 마모, 여기 골연골, 관절연골의 마모가 심할수록, 그리고 관절염이 심할수록 단기 및 장기 추시 시에는 보니까 완진한 통증 경감의 가능성은 떨어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수술 후 걸림 현상이라 그러는데, 수술한 다음에도 계속 뭐가 걸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걸리고 불편해요. 뚝뚝 소리 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수술한 다음 연골 절제가 불안정하게 절제되거나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모된 관절면이죠. 여기가 관절면이 울퉁불퉁한 거예요. 특히나 앞쪽에서 봤을 때 슬개골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면에서 여기가 울퉁불퉁한 거예요. 여기도 좀 울퉁불퉁하면은 이런 경우가 계속 걸려요. 수술 후 걸림 현상. 그래서 마모된 관절면이 불일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무릎 폈다가 구부릴 때 두둑 두둑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에 따라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돼요. 주사도 잘 맞고 재활 잘 하시고 약도 잘 드시고 자가 재활, 병원에서 재활 치료까지 열심히 잘 하셔야만이 이런 걸림 현상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잔여 통증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쭉 다 봤어요. 발달상 연골 반자로 시작된 연골이에요. 반판, 바늘 연골 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다 알아봤거든요. 이해 많이 되셨습니까? 예? 이해가 안 되셨다고요? 아, 이런 아쉬운 얘기 있군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고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상 연골 파열의 좋은 이유와 나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후의 절제술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골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양동이 손잡이형 파일이 딱 가운데 50% 부분 레드 화이트 존에서 파일에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후가 좋아요. 보시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요거 덜렁덜렁 거리는 부위만 딱 절제를 하게 되면 기계적으로 걸리고 잠김 현상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겠죠. 다행히 연골도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연골의 50% 정도 남아있고 관절염도 거의 없죠. 하지만 보시면 연골 상태가 남아있는 연골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당장 이용은 좋지만 앞으로도 조심해야 됩니다. 연골의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주의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또 비판 파일인데요. 여기 뭔가 이렇게 흰색이 보입니다. MRI상에서 여기도 뭔가 짤막하게 뭔가 이렇게 흰색이 보이거든요. 뭔가 이상하죠? 비판 파일인데 이런 경우도 수술하고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파열이 돼가지고 뭔가 끼어있죠.
끼워 있으면 이렇게 빼내야 돼요. 이빨 사이 끼인 거, 손가락에 가시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내야죠. 뭐 박힌 채로 평생 어떻게 살아요? 아프게. 그래서 이거 빼내야죠. 빼내고 나니까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시원하죠. 시원하고 상당히 좋아요. 다행히 남아있는 물도 있고 골관절염도 많이 없죠. 결과가 좋겠죠. 그런데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살펴보죠. 65세 여자, 6개월간 통증이 지속됩니다. 다병원에서 용골 파열과 관절염 진단을 받았고 약 먹고 주사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통증이 지속돼서 내원을 하셨는데요. MRI 찍어봤습니다. 내측의 연골에 퇴행성 파열입니다. 퇴행성 파열은 역시 급성기 파열보다 예후가 안 좋은 경우죠.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여기 뭔가 이상해요. 뭔가 안 좋아 보이죠? 또 옆에서 보니까 여기 약간 회색으로 된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테두리가 없어졌죠. 골관절염이 꽤 진행된 경우, 4단계죠, 이 정도면. 이런 건 나쁜 이후에 방사형 완전 파열입니다. 제가 그림 그려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50%, 70%, 80%까지 갔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100%까지 다 간 경우에요. 다 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있어 보이죠? 겉으로 보면 있어 보이지만 여기 탐식자, 막대기를 넣어서 쭉 훑어보면 다 가요. 다 가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걸리고 하기 때문에 연골 절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되게 되면은 연골은 기능이 없어진 거죠. 바늘상 연골은 기능이 없어진 경우에요. 이렇게 절제를 했는데요. 요것만 하면 될까요? 요것만 하면 일시적으로는 좋아지겠지만 결국은 이미 관절염이 4단계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아파집니다. 이 수술만 하고 나오게 되면은 큰일 나죠. 더 아파지고 이 수술만 하시면 안 됩니다. 4단계 골관절염이에요. 덜렁덜렁 그리고 여기도 뭔가 안 좋죠?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요렇게 크게 뼈가 드러나는 4단계 골관절염이 생긴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재생해주는 수술이죠. 카티스템, 연골 재생 수술입니다. 줄기세포라고 하죠. 뼈 연골은 재생이 돼요. 뼈에 붙어있는 골관절염 연골은 재생이 되고 여기는 바늘상 연골, 바늘로 시작하는 반연골, 반연골판 등등은 재생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재생이 안 돼요. 여기까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MRI 찍은 거 보니까 뼈의 구멍 남부에 구멍을 뚫어서 카티스템, 회색으로 보이는 약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죠. 다만 연골 없습니다. 여기 바늘상 연골은 없어요. 요것만 하면 될까요? 과연 요것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요것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우리 연골이 없는 부위, 카티스템한 부위가 또 구멍이 나겠죠. 왜냐면 연골이 없는데 또 구멍이 나겠죠. 체중이 그쪽으로 실리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수술이 요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절골술입니다. 무릎의 절골술, 다른 말은 오다리 교정 수술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중심 선회 라인이 약간 까만색 보이죠? 한쪽으로 지나가거든요. 한쪽으로 지나가는 우리가 오다리 변형, 내반 변형이 생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바깥으로 빼줍니다. 바깥으로 빼주면 우리가 무릎 절골술, 오다리 교정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여기 관절의 간격이 늘어나죠. 늘어나서 우리가 이 부위가 카티스템 한 부위가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발상 연골은 없어도 됩니다. 이 골관절염 부위가 치료만 되면은 통증은 없이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수술은 세 가지 같이 한 거죠. 발상 연골이 방사형 파열된 부위에 끼어져 있는 거를 제거해주는 절제술, 그 다음에 카티스템, 무릎 절골술까지 세 가지 같이 한 경우에요. 그래서 좋은 결과는 연골만 우리가 절제를 하면 되지만 이렇게 안 좋은 경우가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는 연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술을 같이 하셔야만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 다행입니다. 영상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셨다니. 휴. 다행이네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됐다 그러면 꼭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실 거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